영광의 새날을 이런 선한 능력을 가지고 8월 23일 날 중창단 신의 이름이 어떻게 하면서 앞뒤를 한 겁니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먼저 대행이 한 건 말씀드렸듯이 90초 스피치라고 했는데 1분은 너무 짧은 것 같고 정말 오랜만에 나갔는데 1분 30초 얼굴 한번 쳐보는 사람이에요. 이 노래의 가이드는 그 멜로디, 화음, 그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제가 아는 분한테 그 가이드를 따서 저는 어렵지만 그분의 실력을 여튼 가이드를 땄으니까 어렵지 않도록 부를 수 있도록 테너, 베이스, 멜로디 오늘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했으니까 그것만 주창 들으시면 어려움 없이 이분이 하실 것 같다. 꼭 주창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잘 들으시면 인내하면서 계속 들으시면 안 보고 할 수 있는 수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일어난 거는 제가 오늘 부대 세례식이 있습니다. 지금 출발해야 돼서 먼저 인사하고 아멘.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서단 신병교육대 목사님 한번 해주시나요?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잠깐 우리 담임 목사님 여기 오서단 신병교육대 담임 목사님 저는 아까 은혜교회 담임 목사 무슨 근데 둘이 부부지? 무슨 관계예요? 서로 부부 관계. 사실 어제 아멘. 제가 지금 목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어제 저녁에 고열이 발생해서 아이고 못 올 것 같은 그런 막 느낌이 있었는데 옆에 있는 우리 아내를 통해서 약도 먹고 기도도 하고 열도 떨어뜨리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잠을 크게 많이 자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꼭 공기들 봐야겠다. 그렇지. 그건 일어났습니다. 너무 안 했습니다. 별로 안 좋아요. 목사님의 기운이 입으로 들어가서 그래. 아멘. 상태 별로 안 좋아요. 여튼 우리 동기들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우리 신우의 모임이 이렇게 더 풍성하게 이렇게 더 풍성하게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봐서 그리고 그 전에 활동하지 않던 우리 동기들이 같이 활동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전방에 가서 또 세례식 하는데 오늘 받은 그 은혜의 기운 우리 목사님 통해서 받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고 오겠습니다. 재철이 네가 있으니까 더 얘가 인물이 산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아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9번의 가족들도 같이 만나는 걸 기대하면서 제가 모시고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